경찰청에서 와서 좀 봐야 돼. 예. 그죠? 이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, 그 이제 시민분들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 30% 줄이기, 그 다음에 미세먼지 줄이기, 유류비 줄이기, 이런 시민 극체방 서비스를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검지기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능형 신호제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. 그 기존에 있는 이제 신호체계는 운전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운전하시다 보면 내가 있는데 나밖에 없는데 신호가 안 바뀌고, 그 다음에 내가 통과하려고 하는데 다음 신호로 바뀌어버리고, 이게 이제 고정 신호 패턴이라서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저런 AI 영상 검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 점유 상태를 다 알 수 있게 되니까, 예를 들어 자동차 대기 길이가 길고 점유가 길다 그러면 거기에 신호 시간을 좀 더 주고요, 자동차가 없다 그러면 좀 줄이고, 신호를 저희가 지능적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저쪽에 보시면 연동 교차로로 해가지고요, 이쪽에서 출발해서 교차로 통과하는 거를 정차 없이 스타크하는 모델이 저기에 있고요. 또 저쪽으로 가시면 AI 보행자 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 신호를 주고, 횡단보도에 없으면 이제 신호를 주고, 요즘에 그 야간에 전멸 신호 때문에 운전자도 혼란스럽고 보행자도 혼란스럽거든요. 이런 것들을 저희 AI 보행자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도 안전하고 교통흐름도 좋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경찰청에서 와서 좀 봐야 돼요. 예. 그죠? 예.